용인 특례시는 28일 시청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올해 생태학교로 선정된 내봉초등학교, 용인백현중학교, 송전중학교와 2024년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시계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을 비롯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정숙 내봉초등학교 교장, 양진옥 용인백현중학교 교장, 정석진 송전중학교 교장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별 맞춤형 생태전환교육계획 수립과 운영, 생태학교 육성사업 지원과 홍보,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문, 교사, 학부모 환경교육연수, 학교 내 환경실천 행사 지원, 생태학교 육성사업 성과평가와 환류 등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협약식에서 용인특례시가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